그 본인이 교육위원장을 했잖아. 그러니까 김건희 사모 지금 학력 부풀리기부터 해가 뭐 학력 위조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. 그럼 윤은혜가 가만히 있겠어요? 근데 조혜진이가 민주당 걸다 잡고 있잖아. 그래가 윤은혜 그저저저 교육부 장관을 막은 거예요. 안 그래도 큰일 났지. 그래 내가 조희연복은 당신이 그때 뭐 최재형이 하고 뭐 완전 팽당해갖고 완전히 멍하 있대. 그래가 내가 이야기를 해줬지. 뭘 소수주의 소수주가 됩니까? 불러가 교육시키고 손잡고 가갖고 김건희 사모 내가 데리고 가갖고 그 자기 집에 그막 식당 가갖고 자기 데리고 가갖고 내가 김건희 사모 모시고 왔는데 가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는 뭐왜 쓰는데 내를 정확하게 봤잖아. 이거 윤석열이 장님 무사라. 사람 볼줄 몰라 얘. 마누라가 눈이 좋지. 마누라가 원래 그 마누라 때문에 그 사람 대통령 되는 거고. 김건희는 안질병이라. 내가 8개월 전에 만났을 때 당신은 안질병이에요 그랬더니 눈이 좋다. 당신 신랑 끌어올릴 사주인데. 그 지금 코바나 콘텐츠에서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. 안질병이 눈치로. 대통령 영분이 될 사람이 그래. 선거도 못 나가고. 그 집안은 내한테 말을 한마디도 못 해. 자기 장모부터 내가. 정신교육도 내가 한 2~3번 시키는데. 방 안에 앉아갖고, 뭐, 시안에 전신이 나오는데. 그 안에 사람 차라리 저거는 소리라도 지르고 엎을 것이라 때리고. 문자만 해도 한 3천, 4천 통 없는데. 문자는 하루에 한 2천 통, 3천 통은 기본인데. 내하고 연결 계속 내하고 이게 텔레그램 이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자기가 다 보내잖아.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해결되나요? 죽으면 해결돼. 준석이 저 인민재판 하고 나서 그쪽 달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지가 세상에서 제일 모든 걸다 하는데 이야기할 게뭐 있노? 그러고 내하고 야뭐잘 지내지 내한테. 하나사 씨발 대통령 되기 X같이 어렵는데 씨발 뭐 정권교체 장난 아니네. 근데 술 처먹은 남자고 술안 먹는다 술 먹으면 말 많고 명박사 우리 만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했지. 장모님 전화번호 모르는데요. 그 다음날 미안하다고 전화 옆에서 뭐라고 하면 막 하고 다음날 미안하다. 사람이야. 그래서 그 사람 좋다. 좋은데 문제는 대통령은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잘할 사람 뽑아. 윤석열이가 지방 가면은 지 마누라한테 가지. 내 있으면 저 새끼 저거 또 하는 갑다 이렇게 하는 표정이지. 장재원이하고 권성동 있으면 딱 이렇게 쳐다보고. 그거 가면은 있어요. 식당에 아크로비스타. 윤석열이 없을 때 서울 가서 지 마누라하고 뭘 가지. 아크로비스타에서 빙신가지고 사람들 더 많은 데서 해가고 말하고 끄적거리노. 어차피 윤석열이 지 마누라 만드는데 코카콜라 가서 막 사람들 사먹고 앉아있으면 말하고 사먹는 거 코카콜라가 주식 사러 가야지. 연하농이야 사모한테 사모 딱 들어가. 윤현이 비서실장 안 돼요? 어이? 내가 했지. 윤하농이가 비서실장에 나가서 사모님이야. 윤하농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. 서울대를 나왔고 인사비서관하고 서울시에 있었고 경남도에 있었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?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. 안 돼요. 바로 대포대 뭐 이유 설명 없이 안 돼.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웅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. 윤한홍이를 비서실장 앉히려고 온게 누구냐? 장재호 권성동. 그때 내하고 누이 말. 우리 마누라고 왜 그랬지? 내가 딱 그래. 저 새끼구나 저거. 나는 옆에 그 누가 왔었냐면 조혜지. 조혜지하고 사모가 내 소개시켜. 그래 옆방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렸는데 내보고 사모가 와서 인사하래. 아, 박안수도 의원도 내가 작년 8월 달에 그 저 자기가 윤석열 한 만나는 꿈이라 그러면 자기 집, 그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갖고 같이 고기 먹고 술 먹고 같이 놀다 왔는데 박한수 형도 자기가 더 있어야 되는 꿈이지.
가능성이 제로지. 그럼 가능성은 제로인데 해줘야지. 야, 그래가 윤하는이는 더 이상 못 나가요 저 때문에. 윤하는 이거 못 나간다니까. 나중에 봐요. 그 윤하는 얘기하지 말고 윤하는이 내 때문에 잘렸어요. 그 거기서 나가는 거. 사람을 음해를 마야 돼. 김태호는 뭐 어떻고 박한선은 못 믿는 사람이고 막 사람들을 음해하더라고. 내가 아니 지가 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다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윤한홍을 음해할 때 그 윤석열이 가만히 있겠어요? 정치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없애면 지가 되는 줄 알고. 그래가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?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. 그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을 줬으니까 청와대 데리고 와라. 예.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다고 두 번 전화 와갖고 그러면서 박한수 보고 내가 박한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 술 먹고 놀고 그 한 세네 시간 놀다 왔거든. 이제 안 가는데 뭐 본인이 뭐 그거 안 한다는데 뭐 청와대 안 간대. 그 터가 안 좋았어.